한국의 희망을 창당하는 양양자 국회의원이 어제의 혁신이 오늘의 적폐가 되는 작금의 정치를 두고 볼 수 없다며 뿌리째 썩어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광주 텃밭을 복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양 의원은 어제 광주 MBC 시사 인터뷰 오늘에 출연해 진영 논리에 갇혀 이분화된 현실 정치에 대한 지역민의 피로감은 상당하다면서 낡은 정치를 끝내고 과학 정치로 가야 한다고 창당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 청년에게 희망이 되는 정당, 대한민국이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데 역할을 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